김희진 교수님의 건강관리 비법인데요. 우리 김희진 교수님의 건강관리 비법을 한마디로 제가 압축해보자면 바로 네. 3필입니다. 3필이요? 3필. 연필 세 자루를 말하는 건가요? 뭐예요, 3필이? 3필. 네. 자, 교수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.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조건 야외 운동이다. 어딜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? 아, 저는 사실은 2008년도에 네. 그 한양대로 오면서 저희가 치매 클리닉을 맡게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이 걷기를 제가 하루에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한 13,000보 정도를 설정을 하고 매일매일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. 우와. 그래서 저희 처음 보시면 제 6개월 동안의 평균 보행 순대요. 항상 뭐 많이 걸을 때도 있고 못 걸을 때도 있지만 스케줄에 언제 언제 운동을 해야겠다가 적어놓고서는 매일매일 걷고 있습니다. 사실은 이게 걷는 게 단순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숲에서 저희 대공원이 집 앞에 대공원이 있어서 걷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력도 좋아지고 보행 불안정성도 좋아지고 걷기가 치매 예방에 가장 탁월하다는 그러한 여러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운동입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게 매일 걷는 게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아프거나 워낙 바쁘시잖아요. 이게 맞아요. 가능한 일인지도 궁금해요. 네. 사실은 이제 그 테니스나 네. 라켓보다도 걷는 게 가장 쉽습니다.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. 물론 저도 바쁘죠. 요새 이제 당직도 서고 그다음에 스케줄이 바쁠 때는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걷지만 가능하면 일주일에 4일 이상 걸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. 야간에 너무 바빠서 당직을 설 때는 이제 못 걸으니까 그때는 새벽 4시에 정도에 일어나서 그 저희가 그 한 시간 정도를 꼭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야. 아니 저도 좀 소문을 들었어요. 그 대공원에서 유명하시다고요. 대공원에서? 예, 누가 이제 자주 보니까 인사하려고 그러면 이미 저만큼 가 계시다고. 파워우먼으로 유명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제가 이제 대공원에서 크게 돌면 그게 한 바퀴 돌면 한 3.5km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게 크게 한 세 바퀴를 돌다 보면 친구도 생기고 그다음에 환자도 만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걸으면서 중간중간 그냥 설렁설렁 걷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바퀴에는 비교적 스트레칭 가볍게 걷고 두 번째로는 달리기,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시 또 이완 운동처럼 좀 천천히 걷고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관절입니다. 저희가 관절은 노화에 따라서 닳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 때마다 반드시 그 공원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. 이게 운동기구가 그냥 설치된 게 아니라 모든 과학적 근거에 그다음에 안내문을 정확히 보시면서 안전하게 운동을 하면 그만큼 스트레칭에 도움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중간에 쉬어가면서 제가 세 바퀴를 크게 돌고 있습니다. 아니 정말 저랑 비슷한 연배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그냥 세워라 어슬렁어슬렁 산책 정도만 했던 제가 네. 좀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희도 바로 앞에 공원 있잖아요. 여의도 공원. 맞아요. 네. 거기라도 조금 같이. 걸으시면 어떨까. 네. 같이 도와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자, 3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네. 공개했고요. 두 번째로 우리 김 교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게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. 내 인생의 반려동물 이것을 키워라. 자, 이것은요 바로 해마입니다. 해마. 강아지 고양이 생각했는데 이거는 해마? 어디서 분양받나요? 수족관에서 거의 못 보거든요. 제가 예. 잡아야 되나요? 저 수족관에 있는 해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. 예. 뇌의 기억 중추 부분을 저희가 해마라고 합니다. 우리가 그 해마를 키우셔야 되는데요. 언제부터 저 해마가 노화를 겪냐하면 만 35살부터 매해 0.2%씩 해마의 부피가 줄어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5이 넘어가면 깜빡깜빡 건망증이 생기는 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 해마를 저희가 키우셔야 됩니다. 네, 그 김희진 교수님께서 그 해마를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좀 알려주시려고 스튜디오에 가져오신 게 있습니다. 네. 이거 막 그 천기누설? 뭔가 뚜껑을 여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. 이게 뭐냐면요. 일기장. 일기장. 일기장이요. 일기장. 이게 중요한 게 하루도 빼지 않고 쓰셨어요. 네, 내용을 이렇게 제가 살짝만 이렇게 쓱 넘길게요. 근데 하나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살짝 아니 이거는 일기장이 아니라 무슨 공부하신 것 같아요. 네, 그러게요. 보면
고민하신 흔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언뜻 45세가 되어 있다. 네. 이렇게 살다가 그냥 50세가 되고 55세가 될 것인가. 인간으로서 아름답게 살았지만 가치 있게 한번 살아보자. 멋있어요. 멋있죠. 철학적이에요. 네, 저게 이제 2016년도 네. 일기장을 제가 갖고 온 건데요. 네. 어느덧 저 일기에 있는 제가 훌쩍 넘어가지고 50대가 훌쩍 넘어버렸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일기장은 매일매일 저는 항상 일기장을 꼭 일기를 쓰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. 뭐냐 하면 하루의 일과를 꼼꼼하게 이게 적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감정을 화려한 형용사를 사용해서 하시는 건 두뇌 건강에 좋다라고 이미 이제 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매 예방법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있고요.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. 스트레스가 오면 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암도 걸린다고 했는데 저 일기를 씀으로써 하루의 스트레스를 일기장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일기장에 2016년도에는 제 사춘기 아들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요법으로 일기를 권유드리고요. 제가 손으로 일일이 다 썼는데 그 손으로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손은 우리 몸에 이제 5%밖에 안 되지만 뇌에는 이만큼의 그러한 그 기능을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뇌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. 네. 아니, 왜 이렇게 네. 많이 뒤적뒤적거려요? 나는 이게 네. 보니까 일기장 이상이에요. 이건 네. 책으로 엮어도 될 정도인 게 진짜 꼼꼼하게 우와. 보통 일기를 이렇게 안 하잖아요. 사진까지 붙여서 꼼꼼하게 이렇게 무슨 우와. 일이 있었는지 네. 진짜 일기장 이상이라니까요. 뭐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. 네, 네. 대단하십니다. 이거 사진 출력까지 정성을. 또 하나 더 대단한 것도 있어. 이건 뭐예요? 미적분은 수학 문제 문제집 아닌가요? 이거 제가 잘 때 읽는 책이에요. 그러니까. 이거는 제가 이게 보여드릴게요. 네.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이런 걸 책을... 만져본 적이 없는데. 예, 아, 네. 사실은 여러분들도 주무시다가 수능 시험 보면서 수학 문제 푸는 악몽 많이 꾸실 겁니다. 네. 근데 사실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제가 미적분을 왜 배워야 하는지 화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 몰랐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신체를 공부하다 보니까 3차원적인 그러한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거, 그다음에 병의 진행을 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바로 미적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미적분 책, 함수, 도형 같은 수학책을 풀면서 네. 뇌, 두뇌 활동, 판단력, 수리 능력을 열심히 강화하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잠깐만 봐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네.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. 근데 왜 어머니들 뵈면 네. 이게 왜 그거 있잖아. 왜 그거. 이렇게 고유명사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시잖아. 그러니까 네. 단어가 기억이 안 날 때 자꾸 깜빡깜빡할 때 이게 뇌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해마가 35살부터 네. 줄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단어를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쉬운 단어부터 잊어버리는 쉬운 단어 기억 상실증이 먼저 오게 됩니다. 네. 그 뇌 노화 증상이 몇 가지가 있던데요. 네. 하나하나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우리 PDP 같이 띄워서 한번 네. 보실 수 있을까요? 네. 네, 지금 보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쉬운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. 두 번째로는 아는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. 그다음에 낯선 장소를 가도 예전에는 잘 찾아다녔는데 갑자기 길 찾기가 어려워진다. 네 번째로는 마트에서 계산이 빨리빨리 되지 않는다. 이게 생활 속의 뇌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후입니다. 네.